아드님 사주로 보았을 때 내가 질문을 할 테니 엄마가 대답을 해보셔. 어렸을 때 무언가 크게 한번 이 사람 아팠어야 된다고 소리가 나와. 그리고 이 사람은 단명수도 들어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간 어떻게 지내왔는지 나는 몰라. 근데 큰 수술을 하던 분명히 몸에 칼을 댄 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고비들 있잖아. 뭐, 내 수명이 짧은 이 고비도 그렇고, 올해는 사고수,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서도 깨져. 왜냐, 내 사주 자체가 올해는 깨지는 운이거든. 뭐를 시작해도 그냥 바스라지고 깨지고 이런 운이에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들어온들, 올해는 그 사람의 절연수, 그러니까 헤어져, 이것도 들어오고, 귀인이 들어와도 그와 함께 하지 못하는 수가 들어있다. 올해는 분명히 사고가 또 크게 한번 나야 되거나, 이게 관제나 소송으로 들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올해 아드님 수전에 그런 수가 있으셨냐라고 물어보시거든? 관제는 저에 따라서 지나 왔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수상. 다치진 않았고? 어릴 때 이제 그 카딩그는 맞습니다. 아직 남았어. 이게 이분은 45에서 길게는 47까지를 잘 지나셔야 한다라고 소리가 나와. 그리고 결혼도 일찍 하시면 안 돼. 물론 이 나이를 지금 41이잖아. 41인데도 불구하고 늦은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 자, 결혼을 하시면은 그게 나의 단명수를 더 업시키는 그런 수전이 될 수가 있으니, 자, 마흔 지금 크게 봤을 때 45에서 7까지는 정말 이분은 조심해야 되겠다. 그게 또 관제가 되던, 남 때문에라도 내가 또 쇠고랑을 차던, 정말 구속으로 쇠고랑을 차던, 그래서 콩밥을 먹던, 결혼 일찍 하면 죽어요. 지금 41이라서 결혼을 안 해서 진짜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주 섞이는 거에 따라 여자 사주에 따라 틀리겠지만, 여자가 죽을 수도 있고, 이 분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손을 낳았는데, 그 자손이 죽을 수도 있고, 단명수가 이미 이분한테는, 아드님한테는 들어있는 사주구나. 그럼 이미 관제를 큰 거를 갔다 온건 어때요? 큰 거를 갔다 왔다는 게 무슨 의미인데? 말을 정확히 해봐. 저는 사고를 크게 당하고 15년 살았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15년을 이미 복역을 했다고? 네. 근데 내가 뭐래? 마흔 지금 다섯, 그 다음에 47까지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잖아. 어떻게 15년 복역을 해서 내 명은 그렇게 2열을 갔다라고 치자. 근데 아직 45도 안 됐고 7도 안 됐잖아. 그때까지 또큰 관제가 들어오거나, 그렇게 해서 액땜을 하고 가거나, 아니면은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올해에 나온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에 몸도 분명히 다쳐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뭐가 보이냐면은, 어허, 이것 봐라. 땅 속에 거꾸로 꽂혀 있는 게 보여. 이 아드님이. 그러면 정말 무언가 잘못돼 가고 있거나, 잘못됐다거나, 사람이 땅 속에 박혀서 살 수가 있어? 그런 것도 자살을 기도했는데 좀 살이 났는데 그것도 자꾸 지나갔다고 봐야 되나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네. 45에서 47까지 아직도 내 수명이 흔들흔들거리니 조심해야 한다. 근데 또 관제로 떼울 수는 있는데, 이미 관제를 15년을 떼었다며. 근데 목숨이라는 게 진짜 간당간당하면은 이번에 복역을 하고 뭐를 하고 그걸로 과연 될까? 라고 소리는 나와. 자, 이거에 대한 방법? 방법이라고 하면은, 명을 이어줘야 되는 분이 진짜 맞아. 여태까지만 산 것만 해도 용한 거야. 미운 자식이든 고운 자식이든 어쨌든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그렇고, 애가 단명수가 있어서 뭐내 눈앞에 안 보여서 진짜 저 세상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부모한테는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상처잖아. 근데 엄마 충분히 그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엄마 사주에도 자식 잃어라 하는 사주가 분명 들어있단 말이야. 엄마 사주는 못 받았지만 이렇게 얼굴을 보면. 명을 이어줘야 돼요, 결국은. 명을 이어준다는 거는 단명수가 들었기 때문에 그 명을 주관을 하는 신들이 분명 있어. 그 분한테 천년이 됐든 만년이 됐든 이건 빌어야 된다. 물론 사람이 천년 만년 살지는 못하거든. 근데 내 목숨이라도 이어가면서 사람 구실을 할지 못할지는 나는 몰라. 그것까지는 보장해 줄 수가 없다. 허나 내 앞에서라도 살아있는 걸 보고 싶어. 그렇다면 엄마는 그게 만약에 돈천이 들어요라고 해도 엄마는 그 돈을 쓰셔야 돼. 왜냐, 내 자식이어서 내 눈앞에서 알짱대는 거라도 난 보고 싶으니까. 거기서 뭐 누구랑 결혼을 하든 뭐 하든 잘 사는 것까지도 보고 싶어. 이건 욕심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목숨을 부지하려면 정말 큰 고비가 들어올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고 가려면 단명수를 제하고 가되 뭐 신들한테 올려가지고 명을 팔았을 때 단명수는 어떻게끔 뭐 매듭을 짓든 뭐를 하든 꿰매든 할 수는 있겠다마는, 노력은 해보겠다마는, 그 사이에 생기는, 이 사람이 살아갈 때 평생의 사이에 생기는 어떤 관제수가 됐던 큰 사고수가 됐던 이런 거는 몇번 고비를 계속 넘기셔야 한다. 허나 살기는 살을 거다. 그 명을 갖다 파시면 살기는 살을 거다. 근데 아까 전에 이 나이 때까지 위험해요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 나이를 정말 조심히 남기셔야 될 거야. 아예 아무 일도 없게 해줄 수는 없어. 그거는 신을 통해서 우리가 빌고 뭐하고는 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매개체이며 무당일 뿐이고 우리도 밥 먹고 똥 싸고 다 하잖아. 우리는 그냥 매개체일 뿐이야. 그거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뭐 평탄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그거는 신도 못하는 일이 아닐까? 지금 어쨌든 명부가 내려와 있는 아이, 단명수라는 명부가 내려와 있는 아이인데 이거를 어떻게든 제하고 면하고 가려면은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고비를 넘겨야 된다고. 지금 여자애가 와서 같이 지금 산지 며칠 안 됐거든요. 벌써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자애가 옆에 와서 같이 살아? 나온 건 작년에 나왔어요. 응. 여자가 아니 33살이었는데 뭐 그래서 야우 좀잘 맞는지 아니면 그냥 부장난으로 하는 건지.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나든 안 된다고 봐요. 우선은 어떤 여자가 들어오든 지금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자랑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게 화가 나갖고 또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모든 위험성들이 다 들어있는 게 아드님의 사주이기 때문에, 이 아드님의 명을 이어주는 게, 그래서 조금 안정화를 시키는 게, 그게 가장 급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 내가 다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팔을 수술을 해놨네? 그러면 그 다리가 낫겠어? 절대 안 나. 결국은, 본질이라는 것은, 사주가 이러이러하니, 처리해드릴게. 처리해드릴게. 이 사람의 사주가 그러하니, 그것부터 본질을 좀 어떻게든 메꾸고 가라. 본질부터 알고 처리를 하고 가라라고, 결국 이 소리 들으려고 점을 보러 온 건데, 여자? 뭐, 누구를 만나든?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아들이 그냥 이래저래 어떻게든 고비를 넘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바람이 간절하시다면 이 아드님은 정말 오늘 저녁이든 내일 아침이든 급하게 명을 올려서 팔아야 되는 사람이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어쨌든 열 손가락 깨물어서 물론 더 아픈 손가락도 있다고 얘기는 하지. 근데 그럼 내가 엄마한테 반대로 우리 할머니가 질문을 하겠대. 그냥 그러면은 애 죽여. 지 사주 타고난 대로 그냥 45에서 7 넘기기 힘들어갖고 애를 죽여! 가슴에 묻어! 그
신한테 그 명다리를 못 팔겠다 하면은 그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냥 죽여야지 어떡해. 애 사주 타고난 대로 그냥 그래 그냥 물 흐르듯이 한번 가라. 그 자신은 있어? 그 아이로 인해서 제가 그 평생을 살 눈물을 다 흘렸어요. 진짜 너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왠지 그냥 포기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친가의 그 가족들도 걔를 포기하지 않으면 같이 죽는다 이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자식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 버릴 수가 없고 내가 그걸 감수했으라도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정말 제가 이게 진짜 매몰차고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서 버리고 싶은 마음 아마 열 사람이라면 그게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상태면은 근데 제가 버리지 못했어요 됐고 사실 민구 사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이제 만 하나면은 어떻게 보면 성인인데 성인으로서 그러면 지금 청소년들이 이렇게 반항하면서 말안 듣는 그런 시기 지금도 그래서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 때가 아니다. 사람 인생을 살면서 우선순위가 있다. 내가 먹고 자고 할그 직장이 있어야 되고 내가 거주할 집이 있어야 되고 안정을 찾은 다음에 내가 책임질 일만 해야 된다.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남의 시대를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얘기도 대답은 하면서 반대로 해요. 계속. 근데 제가 자존감이 들고 진짜 무거운 것 같으면 벌써 버려. 그 자식이라는 그 인연이 이렇게. 그래서 물어보자면 남명수는 깨고 났지만 그냥 그 자살했을 때 아기를 했을 때도 제가 신고해서 제가 살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걸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살린 걸? 네. 남편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제가 살린 건데 제가 살려놓고 제가 엄마 그런 말이 있다. 엄마 연세가 뭐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지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는 말 알지?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란 말이 나도 계속 나오는데 부모로서의 어떤 심정으로 지금 절절하게 앉아 계실지도 나는 알겠어. 사람인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알려주고 계셔. 근데 정말 이래 얘기를 하나 저래 얘기를 하나 나오는 건 똑같아. 진짜 앞으로 만약에 또 복역으로 그렇게 관제나 뭐 소송 이런 걸로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뭐 산다 그걸로 땜을 하고 산다 하면은 그렇게 땜을 하고 사람답지 않게 산 거잖아 결국은. 그렇게 땜을 하고 가겠지? 근데 어쨌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다 개조를 시켜 놓을 수는 없어. 허나 어떻게 살던 우선 목숨만 부지해라가 목표라면 그래도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 새끼가 먼저 죽어가지고서 그거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은 신한테 명을 파셔야 되는 게 정말 맞는 거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을 개조를 시키고 간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는 무당은 무작정 뭐 죽어라고 하겠지 정말? 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큰일 없게 해주세요. 이런 사주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이 명을 팔았는데 잘 살게 해주세요. 잘은 못 살더라도 인간답게 인간구실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열심히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진짜 개거품을 모으고 빈다고 해도 인간 자체가 지금 박씨의 큰아드님이
개조가 될 어떤 마음가짐이라던가 심적인 부분, 행동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헛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이 사람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보다는 우선은 첫 번째로는 명을 이어줘야 되는 게 먼저다. 그래야 좋은 삶을 살지. 아니면 또 나락가는 삶을 살지는 그건 본인 할 노릇은 맞는데, 그거는 엄마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모의가 이런 걸 알아가지고, 모의가 돈이 있어가지고, 박씨 자손이 지금 와갖고서는 점을 본다 한들, 엉뚱한 것만 물어볼 거야. 근데, 왜그 부분이 또 엄마가 돼야 되지? 라는 생각도 나도 들어. 왜또 박씨 그 자손을 갖다가, 나이도 이렇게 먹었는데, 왜또 내가 그런 거를 또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엄마 지금 앉아가지고 이래저래 제가 살려놨네요. 살려놨는데도 이렇게 돼버렸네요. 나이가 41인데요. 성인이라면 성인이잖아요. 근데 사춘기를 겪는 것처럼 성인이라면 성인이 아니라 성인이에요. 그거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제 할머니가 얘기한 부분은 엄마가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나는 누구한테 100% 뭐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라고 강요를 하거나 강조를 하거나 뭐 협박식이든 이런저런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는 이런 카메라에 얼굴 들이밀고 사는 거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100%가 만약에 사기라고 한다면 내가 99.9%로 엄마 이거 입은 명달이 올리셔야겠네요.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걸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엄마 마음이야. 허나. 서른이란다. 45, 지금 47까지도 계속 고비수가 들어오고, 진짜 사고를 또 쳐가지고 돈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차라리 돈 액땜이면은 그나마 다행이기도 해. 돈이니까. 근데 이거 돈 액땜으로 절대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야. 또 들어가서 살던, 아니면 진짜 누구를 죽이든, 그게 그냥 들어가서 사는 거지, 따지고 보면은. 정신 또뭐 창란이나 이런 거를 또 일으키던, 죽던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엄마가 하셔야 되는 게 맞아. 이 아드님 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봐요. 근데 그 여자가 여자애가 산다고 저기 짐을 싸갖고 들어왔는데 이제 얘가 취업이 지금 안전하지가 않아 일정한 그 돌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돈벌이를 바라는 것조차가 지금은 엄마가 기대가 큰 거예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일에도 순서가 있다 그랬지. 그걸 먼저 만들고 나서 신에게 부탁을 하고 간절히 빌고 나서 직업을 잡아가든 뭐 어떤 여자를 만나든 뭐 황진이를 만나든 양귀비를 만나든 해야 되는데 순서는 다 틀려. 여자가 먼저 들어와고 같이 산다고 그러고 직업도 못 잡고 있고 당연히 그 앞에 본질적인 첫 번째 부분을 풀지 못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떻게 와? 맞잖아. 우리 뭐 국한화를 끓여도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잖아. 그걸 안 해놓고서는 물도 안 부어놓고서는 시금치국을 끓일 거예요 하면은 그게 뭐가 되겠어? 오래 끓이면 시금치 죽이 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궁금해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할머니가 말을 하기에는. 결국은 뭐 문제의 어떻게 해줘야 돼? 본질이 돼가는 그게 문제 이후에 분명히 팩트를 집어드렸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고 애가 직업을 어떻게 잡아가는지는 엄마랑 통화를 하고 하면서 볼 일이고 이 아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것도 볼 일이고 근데 시기상조인 말을 엄마는 물어보는 거야. 아, 저렇게 와서 하고 있으면 답답하죠, 저도. 뭐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명다리를 먼저 올리셔야 돼요. 그게 맞아. 그게 순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야 그 이후에 뭐 여자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그건 정말 나중 문제인 거고. 명다리를 펴지면은 얘가 조금 나아지게 엉켜가지고.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선 명이라는 자체가 단명수가 들어있는 사주인데 어떻게 복역으로 땜을 하고 살았어. 뭐 수술로도 땜을 하고 살았대. 근데 아직도 내 명이 흔들려가고 있어. 아드님은. 그것부터 처리를 우선 해야지 나한테 질이 좋은 삶이 오든 나쁜 삶이 오든 뭐가 와도 올거 아니야.
계속 흔들려가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 막 흔들리는 수레에 내가 45, 7까지 몸을 싣고 가야 돼. 근데 이따만하게 큰 돌부리가 있어. 저걸 어떻게든 넘어는 가야 돼. 근데 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사람으로 치든 금전으로 치든 또 불상사가 생기든 건강으로 치든 이해하셨지? 제일 큰 본질이 먼저 이해하셨지? 그거 뭐 하면 돼. 해놓는 게 그거는 이제 얘기를 해줄게.